명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요리 조자미상 1970년 211페이지이고요. 원문 재료 명태 3마리, 쌀 700g, 참기름 10g, 간장 30g, 마늘 2쪽, 파 1뿌리, 다갈 1개 만드는 법. 1.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뼈를 줄여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굵직하게 찢어놓고 2. 깨끗이 씻어놓은 쌀과 함께 참기름을 붓고 볶다가 물을 부어 끓여서 먹을 때에 파를 썰어놓고 마늘 다져놓고 간장을 두고 다갈을 풀어놓고 잘 섞어서 사발에 퍼담고 김치와 함께 올린다. 번역문 재료 명태 3마리, 쌀 700g, 참기름 10g, 간장 30g, 마늘 2쪽, 파 1뿌리, 달걀 1개 만드는 법. 1.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뼈를 추려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굵직하게 찢어놓는다. 2. 깨끗이 씻어놓은 쌀과 함께 참기름을 붓고 볶다가 물을 부어 끓여서 먹을 때에 파를 어슷 썰어놓고 마늘을 다져놓고 간장을 두고 달걀을 풀어놓고 잘 섞어서 사발에 퍼담고 김치와 함께 올린다. 조리법 1. 명태를 방망이로 두들겨서 뼈를 추려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굵직하게 찢어놓는다. 2. 깨끗이 씻어놓은 쌀과 함께 참기름을 붓고 볶다가 물을 부어 끓여서 먹을 때 파를 어슷 썰어놓고 마늘을 다져놓고 간장을 두고 달걀을 풀어놓고 잘 섞어서 사발에 퍼담고 김치와 함께 올린다. 조리기 방망이입니다. 모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과를 말려서 가루를 내어 좁쌀이나 찹쌀 뜨물에 쑤어서 생강즙을 탄 전남지방의 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임원16지 보양지 서여구 19세기 초 모과죽 나와 있고요. 원문 유, 강, 근골, 치족 슬, 무력, 광란 전근, 목과 세말 일량, 화수자, 입속 및 감옥 갱 및 갑, 감착죽, 조강즙, 정밀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근골을 튼튼하게 해준다. 발과 무릎에 힘이 없고 광란으로 힘줄이 뒤틀린 것을 치료한다. 곱게 가루낸 모과 가루 한 양을 물에 넣어 끓이고 좁쌀 뜨물이나 맵쌀 뜨물을 넣어 죽을 쓴다. 생강즙 맑은 꿀을 타서 복용한다. 조리법입니다. 1. 곱게 가루낸 모과 가루 한 양을 물에 끓이고 좁쌀 뜨물이나 맵쌀 뜨물을 넣어 죽을 쓴다. 2. 생강즙 맑은 꿀을 탄다. 입니다. 모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제왕기 1830년경 유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용비인유 후자죽 반수 겉탕 하입유즙 대탕 자숙 치완중 가소유일이 전선교 감양 대부원기 무소역가. 번역문 살찐 사람의 젖을 이용한다.
죽을 끓여 반쯤 익었을 때에 위에 건물을 버리고 준비한 젖을 넣어 다시 끓여 그릇에 담고 연유 1, 2전을 넣고 휘젓는다. 맛이 아주 달콤하고 사람의 원기를 크게 돋는다. 연유가 없어도 된다. 조리법 1. 모유를 준비한다. 2. 죽을 끓여 반쯤 익으면 위에 건물을 버리고 준비한 모유를 넣어 끓인다. 3. 죽을 그릇에 담아 연유 1, 2전을 넣고 저어준다. 입니다. 무리죽, 비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죽, 비단죽이란 뜻은 갈아서 쑤는 죽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불린 쌀을 곱게 갈아 체에 받친 다음 물을 따라 버리고 죽을 쓴다. 그래서 쑨 쌀을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갈아 가지고 쓰는 죽을 무리죽이라고 합니다. 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나복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용불날대라 복잎염자 죽숙 절세여도입죽 장기일곤이식 번역문 맵지 않은 큰 무에 소금을 넣고 끓인다. 죽이 다 익으면 소금을 넣고 끓인 물을 잘게 썰어 죽에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먹는다. 조리법 1. 무에 소금을 넣고 삶는다. 2. 죽이 다 익으면 1의 물을 잘게 썰어 죽에 넣는다. 3. 죽이 한번 끓어오르면 불을 끈다. 입니다. 묵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을 쓰려고 녹두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에 온물을 따라 여기에 쌀을 넣고 쓴 죽을 묵물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우린 음식 1900 손정규 1948년 169페이지 조선요리제법 23이고요. 방신영 1921년, 1934년.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26페이지 사철이라고도 하네요. 문헌자료 1 우리 음식 원문 재료 묵물 1.1dl, 쌀 2dl, 소금 약간 쌀을 씻어 묵물과 같이 수대에 녹기 쉬우니 주의하여 저어야 한다. 나중에 먹을 때 소금을 넣는다. 번역문 재료 묵물 120ml, 쌀 200ml, 소금 약간 쌀을 씻어서 묵물로 죽을 수대에 녹기 쉬움으로 주의하여 저어야 한다. 나중에 먹을 때에 소금을 넣는다. 조리법 1. 쌀을 씻어서 묵물로 조수돼 녹기 쉬움으로 주의하며 저어야 한다. 2. 먹을 때에 소금을 넣는다. 문헌자료 2. 조선요리제법 원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솥에 넣고 녹두 갈은 온물을 가라앉혀 온물만 먼저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혀 뜬 온물 집기를 마저 붓고 다시 한참을 끓여서 속옷을 쳐서 먹나니라. 번역문. 쌀을 씻어 불려가지고 솥에 넣고 녹두 갈은 목물을 가라앉혀 우유물만 먼저 붓는다. 그리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목물 집기를 마저 붓는다. 그리고 다시 한참 끓여서 소금을 쳐서 먹는다. 조리법. 쌀을 씻어 불린 후 솥에 넣고 녹두 갈은 목물을 가라앉혀 우유물만 먼저 붓는다. 2. 불을 떼어 끓이다가 쌀알이 퍼질만 하거든 가라앉혔던 우유물집기를 마저 붓는다. 3. 다시 한참 끓여서 소금을 쳐서 먹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3. 조선요리제법 원문. 이 죽은 녹두 묵 만들고 남은 물로 만드는 것이니 국물을 가라앉혀서 우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이다가 국물 가라앉혔던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여 잘 끓은 후에 퍼가지고 소금을 넣어 먹나니 맛이 비상히 좋으니라. 번역문. 이 죽은 녹두묵 만들고 남은 물로 만드는 것이다. 녹물을 가라앉혀서 온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이다가 녹물 가라앉혔던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인다. 잘 끓은 후에 퍼가지고 소금을 넣어 먹는다. 맛이 비상하게 좋다. 조리법. 1. 녹물을 가라앉혀서 온물만 솥에 붓고 불린 쌀을 넣고 끓인다. 2. 녹물 가라앉혔던 것을 함께 넣어서 다시 더 끓인다. 3. 잘 끓은 후에 퍼서 소금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목물 2대 쌀 3호 1. 이 죽은 녹두묵을 만들고 남은 물을 가지고 만드는 죽이니 2. 녹물을 가라앉혀서 솥에 붓고 불려놓은 쌀을 넣고 끓여서 잘 퍼지고 알맞게 되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아놓으라. 번역문. 재료 목물 2대 쌀 3호 1. 이 죽은 녹두물을 만들고 남은 물을 가지고 만드는 죽으로서 2. 목물을 가라앉혀서 솥에 붓고 불려놓은 쌀을 넣고 끓여서 잘 퍼지고 알맞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아놓는다. 조리법. 1. 먼저 목물을 가라앉힌다. 2. 솥에 붓고 불려놓은 쌀을 넣고 끓여서 잘 퍼지고 알맞게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담아놓는다. 이 죽은 녹두묵을 만들고 남은 물을 가지고 만든 죽이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물고기 죽, 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살 생선에 살을 쪄서 부스러뜨리고 뼈와 머리는 불을 붓고 푹 구워서 체에 받쳐 국물을 받아 그 국물에 쌀과 생선살을 넣고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잔 생선류를 삶아 뼈를 추려내고 해초나 나물과 같이 볶아서 물을 붓고 끓이다가 쌀이나 보리를 조금 섞어 놓고 순축이다. 경북 어촌 특유의 구황죽이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근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로 전순위 1450년 물근축 담축이라고 합니다. 원문 의말 잠초소 산양말 원미등분 이비탕 수화작주 입청 공지 번역문 율무가루를 잠깐 볶아 말려 산약 가루와 원미, 맵쌀을 쪄서 거칠게 찌어 가공한 쌀가루를 같은 분량으로 섞어 끓는 물로 죽을 만들어 맑은 꿀을 넣어 내놓는다. 조리법 1. 율무가루를 살짝 볶아 말린다. 2. 볶은 율무가루에 산약가루와 맵쌀을 같은 분량씩 섞고 끓는 물을 넣어 죽을 쓴다. 3. 꿀을 넣는다. 입니다. 미꾸라지죽, 추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를 푹 구워서 도도미채에 받쳐 걸쭉한 즙을 만들어 여기에 맵쌀, 호박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 쓴 죽으로 전남의 추어죽이라고 합니다. 박죽, 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 흰살을 잘게 썰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넣고 쌀과 함께 쓴 죽을 포죽이라고 합니다. 박과 돼지고기, 닭고기를 같이 조화롭게 한다 이런 죽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기대되는 죽입니다.